장조림 먹어볼까? 소프님의 레시피로 만들어 나왔지. 비빌 땐 버터의 향기가 먹을 땐 짠단 고소함이 환상적이네. 홍사운드 홍! 버터냄새 장난 아니야. 침이 엄청 고이고 있어. 빨리 먹자. 고기 듬뿍. 맛있다. 아니 진짜 맛있다. 와 이거 아까 비빌 때부터 버터 향이 막 이렇게 막 진짜 솔솔솔솔 났거든요. 근데 입안에 딱 집어 넣는 순간 그냥 버터가 슉 퍼지면서 적당히 달달하면서 적당히 짭짤하면서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약간 그런 장조림이에요. 햇반 두 개에다가 요거 이제 하나 통째로 넣고 따로 두 번째 거에선 건더기만 아까 넣었는데 간이 딱 맞아요. 그래서 그냥 이거 한 봉지 있으면 햇반 두 개는 그냥 싹 비벼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물 근데 알죠? 장조림 먹다 보면 이게 좀 아, 뭐 국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. 김치랑도 먹을까? 아, 근데 이게 버터가 들어가서 좀 느끼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되게 고소하고 그래요. 그래서 별로 김치가 막 엄청 필요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. 맛있는데 저는 뭔가 좀 더 이 버터의 맛을 좀 더 느끼고 싶어요. 그래서 김치보다는 그냥 먹는 걸로.
여은이도 엄청 잘 먹겠는데.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. 이거 괜찮은데? 얼마냐? 가격으로 봐야 되겠다. 얼마지? 5팩에 17,900원, 그 10팩에 28,900원인데 진짜 싸다! 이거 저렴하게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다! 뭐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? 근데 얼마나 되냐, 유통기한이? 2019년 7월 6일까지네! 그러면은 그냥 쟁여놓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막 간단하게 밥에 싹 비벼서 진짜 맛있게 먹고 싶을 때 먹겠다 하면은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한 10팩 정도 사다가 놓고 한 뭐 한 3-4개월 동안 사실 뭐 유통기한만 치면 한 10개월 먹어도 되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사놓으면 빨리 먹을 것 같아. 맛있어서. 오늘 영상도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또 댓글로 오늘 영상 어땠는지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Is it my good girl? Daddy, daddy, daddy. Get it, take off, take off. Good night. You got a good job. You think I'm going to go away? I'm going to go aw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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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줄게요. 바꿔도 돼요. 그럼 다음에 연어 먹을게요. 네.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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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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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. 아빠가 한번 뜨거운지 먹어볼게. 비벼 비벼. 어때? 맛있어? 흘렸다? 어때? 따봉. 맛있어? 고기 더 줄까? 아빠 먹어봐. 응, 아빠 아까 먹었어. 응, 나도. 응, 연이 많이 먹어. 예쁘지? 응. 밥 더 줄까? 더 비벼줄까? 네. 응. 고기랑 밥. 고기랑 밥 더 줄게. 네. 더 줄까? 응. 더 줘? 그럼, 그만? 아니야. 이 정도면 됐어? 어때? 맛있다. 맛있지? 흘렸다? 여운이 엄청 잘 먹어. 왜요? 네, 진짜 맛있다. 버터가 안에 들어있거든? 아예? 이제는? 근데 맛있어. 여보, 조금만 줘볼까요? 되게 잘 먹네. 그치? 버터 풍미가 장난 아니죠?